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3개월 만에 그 공약을 파기했습니다. 그런 대통령은 용산에서 대통령 놀이할 때 울진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. 현장에 헬기 타고 가겠다고 대선 때는 그렇게 장담하더니 그 용산 집무실에서 가족들이 대통령 놀이나 하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까? 공약은 파기하고 새 측근을 왕장관으로 만들어서 사법부 재판법관 국무총리 장관 부총리 모든 인사검증을 한동훈 왕장관에게 몰아주는 이런 검찰 독재국가를 만드는 게 진정한 글로벌 시위의 대한민국입니까? 이런 나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. 3개월 만에 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. 대통령 놀이나 하고 있는 저 부끄러운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자기 가족 수사는 손끝도 안 되고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겁니까? 윤석열 정부 시작한 다음에 온갖 압수수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. 그런 힘 있으면 김건희 씨,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나 하라고 했죠. 소환조사도 없는 검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? 그렇게 압박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게 만든 그 많은 억울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. 그래놓고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까?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국무총리, 장관, 심지어 대법관, 헌법재판소 그 모든 사람을 한동훈이 인사검증하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이게 나라입니까? 3개월 만에 무너진 대한민국 이번 지방선거로 확실하게 심판해서 제대로 잡아주십시오.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.